까다로운 유신이 때문에 이 집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따로 있죠. 예민한 오빠에게 엄마를 내줘야 하는 둘째 유현입니다. 6개월 된 유현이의 경쟁자는 천하무적 떼쟁이 오빠고 엄마는 오빠에겐 백전백패거든요. 유독 엄마한테는 애증관계처럼 옆에서 달라붙어 있지만 달라붙어 있어도 막 계속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엄마를 계속 괴롭히는 거. 그게 이제 어머니도 희한하게 너한테는 이렇게 보이 그러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다음날 다시 유신이네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조용하군요. 어이구, 기특하게 혼자 놀기도 잘하네요. 여보세요. 덕분에 엄마도 살림할 시간을 얻었는데요.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궁금하군요. 점심 먹고 과자 먹을 거야, 알았지? 안 돼! 유신아, 유신아, 유신아. 유신! 과자 못 먹겠다, 이러면 어떡해, 딸을. 나와, 유신, 나오세요. 간식을 못 먹게 했다고 유신이가 심통을 부렸군요. 눈앞에 과자를 두고 유신이가 참아내는 게 쉽진 않을 것도 같은데 과자를 이렇게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는 뭐죠? 예전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제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과자 절대 안 돼. 사탕 절대 안 돼. 너무 제가 제재하니까 진짜 너무 음식에 이렇게 더 집착하는 것 같아서 아예 과자나 이런 걸 내려놨어요. 너무 안 먹여서 그런 건가 싶어서 그냥 밥 먹기 전에만 아니면 다 그냥 먹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관찰해보니 빨리 밥 먹고 올게, 유신이. 과자 먹게, 유신이. 응.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네. 식사 전엔 간식을 금지한다던 엄마의 원칙이 꼭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탕 하나 때문에 3시간을 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안 주겠다 그러고 유신이는 먹겠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유신이한테 좀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돼서 차라리 그렇게 막 화내게 하고 하느니 먹이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싸운다. 그러니까 저게 유신이한테 또 위안이 된다면 좀 먹이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첫 아이에게 빚진 느낌을 갖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초보 엄마들은 첫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요. 유신이 엄마도 그랬습니다. 유신이가 너무 자주 깨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뭐, 먹는데 문제가 있나? 그래서 책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배들 말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었지만 3시간에 한 번씩 시간을 적어가지고 젖을 준 거예요. 제가 전량이 부족하고 젖이 잘 안 나오고 애기가 만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아무리 울어도 계속 안고 달래거나 밖에 나가서 달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이 지나면 딱 3시간 체크해가지고 3시간이 되면 젖을 먹이고. 아기가 엄마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최적 시기가 만 두 돌 무렵까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시절 육아 실수를 했던 엄마들은 아이가 커갈수록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로 유신이 엄마처럼요. 유아기 때 못 채워준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지금 내가 얘를 제지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얘를 풀어줘야 할 때인지 아직 얘가 결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얘를 잡아서 더 화나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막 잡아야 되나? 아니면 풀어줘야 되나? 매를 대야 되나? 일주일의 관찰이 끝나고 이보연 멘토가 엄마와 유신이를 만났습니다. 놀이를 통해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검사들이 진행됐죠. 이거 과자 엄마가 유신이한테 하나, 유신이도 엄마한테 하나 주는 거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이따 먹자. 선생님 먹어도 돼요? 물어보고 먹자. 집에서와 달리 유신이는 전혀 때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가 끝날 때까지 좋아하는 과자도 먹지 않고 잘 참아내서 결국 상으로 과자를 먹었죠.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심층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제일 힘든 게 막
화나면 물건지 뭐던지고 그런 거 소리 지르고. 제가 그거를 통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통제할 때 어머님이 막 미안하고 내가 나쁜 엄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지만 엄마는 훈육의 과정을 힘들어하는데요. 이 아이가 뭔가를 표현했을 때 빨리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애를 짜증나게 만들고 또 이랬다 저랬다를 많이 하니까 아이가 어떤 것들이 규칙인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나 예측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모님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순한 사람들이고 애정이 많아가지고 단호함이 부족해서 자기가 막 때를 쓰면 결국은 다 들어줘요. 그리고 약간 둔하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지만 강하게 표현하면은 그때는 또 오 그래? 그러면서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이렇게 좋게 표현할 거를 그 수위가 처음부터 굉장히 짜증내면서 얘기를 하거나 강하게 얘기를 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엄마의 태도가 결국 아이의 때를 키웠다는 진단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떼부림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세심히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떼부림에 대해 적절한 대처법을 키워야 하는데요. 전략적으로는 육아의 민감성을 키우고 공감, 통제, 무시의 세 가지 전술을 사용합니다.